이야. 이거 택시 봐라. 어, 택시 기사분들. 주차할 데가 없다. 저쪽도 저쪽도. 어, 저쪽. 저쪽까지. 야. 사람들이 저 우리 단골집 저기서 아침 먹으려고. 어. 야. 야, 저 집은 진짜 한지인 맛집. 맞아. 싸고 저렴하고. 뒤에 뒤에 뒤에. 뭐지? 맨날 여기 샌드위치 줄 서 있더라고. 어, 줄 서 있어? 어. 그치. 한번 여기서 우리 사먹 어, 먹어봅시다. 사람 없을 때 얼른 가자. 맞아 맞아. Hello. Hello. Spend today. Just pass it. 아 말해야지 비디오도 하나 그래. 어. 아. 네. 얼마야? 1인당 50. 엄청 싸다. 무지하게 많이 넣어주셨어. 그래? 토마토 많이 달라고 했단 말이야. 맛있겠는데? 근데 어디로 가나? 이야, 뭔 속이? 뭔 속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이거 야. 야채하고 치즈. 난 터져 나와. 치즈하고 그냥 꽉 채워졌다, 꽉 채워졌어. 간이 안 맞을 것 같아. 이야, 안으로 들어가질 않네. 맛있다. 건강 샌드위치다, 건강 진짜 샌드위치. 진짜 초건강이다, 이거. 아니, 샌드위치가 오이, 토마토를 많이 넣어줘서 묵직해. 무거워, 무거워. 어.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 빵하고 오이 맛이 폈어. 로카는 이게 많이 넣어줬어. 그러게. 니는 뭐지? 나보다 야채가 더 많다. 응. 간은 맞아. 그 핫소스가 간을 맞춰주네. 먹었는데 오이밖에 안 먹었어. 나 발 씻었어. 왜? 그냥 시원해서 발 씻고 싶었어. 잠이에는 발 씻는 데 있어서 좋아. 맞아. 물도 콸콸 나와. 맞아 맞아. 오랜만에 신발도 씻을 겸. 어? 이게 뭐야? 와늘인가? 여기 보자. 좋다. 화장. 응. 케일 같은데? 이건 그거다. 그거 콜리플라워 하얀 거. 아 콜리플라워. 오 이거 매운 매운 고추. 응 그냥 매추. 아 지, 이거. 어 오이 고추. 오이 고추. 어 이게 아. 보라색 고추도 다 있네. 그러게. 궁금하다. 아 여기도 모종을 이래 다 파네. 응. 와 갈라사다리다. 아 배 타고 어디 가고 싶다. 배 타고? 우리는 지금 근데 어디 가나요? 북쪽에, 북쪽에, 북쪽으로, 북쪽으로, 어, 화요시장. 오랜만에 또 화요시장 한번 가줘야죠. 화요시장 쪽으로 가면 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맞아. 우리 오늘 또 화요시장 한참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또 맛있는 거나, 어, 뭐 재밌는 거나 있으면 또 영상 켜서 놀고 그럽시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러면 다시 신시가지로. 가자. 가자, 가자. 아빠 목 안 말라? 목 말라 약간. 여기 건너가면 그 할크 에크네 있거든? 어. 거기서 물 사 먹자. 뭐 네 혼자 한 병 다 먹을까요? 아니 아니 같이 누나 먹어. 내가 뭐 물 먹는 하모인가. 물 사면 항상 네 혼자 다 먹더라. 뭔 고양이 떼들이냐. 얘네가 장난기가 많아. 아이고 무서워. 잡아간다. 뭐 어디서 자꾸 나오냐 고양이가. 내려줘 내려줘.
얘는 작다도. 아니 고양이들이 귀엽다고. 장난을 하자고 담비네. 심심했어 아주. 네, 주들끼리 노는 건 별 재미가 없었던 거야 일단. 그런가. 내 발을 쳐도 발톱을 숨기고 발을 손을 치네. 이쪽으로 가는 거지? 뭐 버스 타자고? 뭐라는 거야? 왜 버스를 가리키고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이 편한 교통 시스템으로 왜 걸어가? 뭐라는 거야? 다리가 뻑뻑 대진다. 나 배고파. 입만 벌리면 배고프대. 배고파. 여기가 아타튀르크 뮤지엄. 아타튀르크 박물관이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봐야지. 엄청 유명한 것 같더라고. 튀르키예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 이 사람 그 얼굴을 따서 그 유명한 빵집도 있잖아. 그래. English, 아타튀르크 뮤지엄. 아, 그래, 아빠 이분을 따가지고 카페 있잖아. 나 여기서 홍차 한번 먹었었잖아. 홍차 기억나지? 아타튀르크. 여기가 찾아봤거든. 이분이 직접 살았던 곳이래. 그래? 응. 여기 뭐지? 아, 여기는 이분 관련한 책들이 쭉 있네. 책들. 자, 우린 읽을 수가 없다. 다 튀르키예어다. 일단 올라가 봅시다. 와, 총이다. 와, 총, 총. 이분 진짜 쓰시던 거겠지? 그렇겠지. 이거 뭐야? 몽둥이 아니야? 몽둥이. 혼내는 거야? 몰라. 지휘봉이지, 지휘봉. 아, 이분 침실인가 보다. 침대. 침실. 키가 안 컸나? 침대가 너무 짧은데? 오, 이 아타튀르크 이분의 개인 소지품이랑 의복, 뭐 유니폼, 생활 뭐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둔 거래. 그래? 여기 이분이 입으시던 약간 뭐 약간 파자마 이런 건가 보다, 그치? 맞아. 오, 칫솔, 칫솔. 칫솔도 있어? 오, 이분 틀리기였어? 몰라. 틀리기 아니야 이거? 모르겠네. 글쎄. 오, 이분이 입으시던 양복인가 봐. 되게 무겁게 생겼다, 천이. 칼하고, 와와. 이분이 받으신 다 무공 훈장 이런 건가 보다. 칼, 칼. 저기 이분이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아, 이분 집무실이었나 보다, 그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참 들어오는 순간 진짜 사람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 여기. 이야, 진짜. 여기 안 있으면 딱 눈 맞추는데, 나랑? 정확하게 눈이 맞춰. 와하고 정확하게? 응, 여기 딱 서봐. 아, 여기 있을 때 딱 정확하게. 그치, 그치. 아, 정확하게 눈 맞추지. 눈 아래 정렬을 막. 또 올라가보자. 올라가, 올라가. 여기 몇 층까지야? 계속 올라가는 기야? 한 4층까지 있을 것 같은데. 우와. 권총. 우와. 우와, 이거 진짜 권총이지? 진짜 권총 같다. 이거 수류탄은 진짜인가? 수류탄, 신관을 뺐겠지. 우와, 총알. 이거 진짜 총알이지. 맞아. 우와. 옛날에. 여기서 또 허해서 또 빵 샀다. 이 쿠키는 또 시식하라고 주셨네. 이렇게 맛있네. 여기 뭐야? 엄청 저렴하다. 빵 두 개? 현재 32리라야? 이게 32리라야? 빵 이거 커. 빵이 꺼졌어. 뭐야? 손으로 꽉 쥐었다가 꺼졌어. 잘 부셔봐. 뭐 이래? 뭐야? 진한 초콜릿이다. 초코야? 맛있다. 맛있어? 아, 다크 초콜릿 비슷한데? 맛있다. 그래?
잠수 먹을까? 맛있다 이거. 어. 맛있어. 맛있는 건 나만 먹잖아. 맛있네. 웬 아트 초콜릿이야. 이거 이것도 초코야? 초코 조금 들었다 그럼. 이것도 초코야. 어우 아빠 온 입에 빵 범벅이다. 빵가루 범벅, 고기가루 범벅. 왜? 왜? 초코 아니야. 올리브네? 어. 새콤한 게 올리브야? 응, 몰랐네. 올리브 향이 아주 그윽하다. 응응응, 수하네. 아고, 야와시 나비야. 타이어가. 가자. 맛있게 먹었어? 짠! 오랜만에 화요시장에 왔습니다. 아빠! 화요시장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오랜만이다. 불가리아 갔다 와서 처음이지? 와, 여전히 사람 많네. 뭘 사가나. 오늘 우리 뭐 산다 그랬지? 양상추. 맞아 맞아, 양상추 사야 되겠다. 일단 쭉쭉 들어가 봅시다. 가보자. 우와 우와, 여기 이런 방울 토마토 또 처음 보네. 와, 노란 것도, 노란 게 원래 있나 우리나라에? 한국에 있지. 있는데 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여기서는 유자같이 생겼다. 레몬 라임이다. 라임, 라임? 라임. 와, 이건 짱 크다. 참 탐난다. 새콤 체리도 맛있겠다 되게. 어, 낙지 포크가 크다. 괜찮네. 예. 예. 아, 여기 가운데. 아, how much is it? 40. 40? 40이라. 아마, beautiful. 40이라. 어디는 40 하겠지? 모르겠지? 와, 이거 진짜 좋다, 양송이. 이게 양송이 맞나? 어, 엄청 커, 양송이. 토마토만 해. 양송이가 토마토만 해. 양송이가 주먹만 하다. 와, 짱 크네. 야, 아빠 좋아하는 줄콩이다. 그러니까, 이거 요리해 먹으면 맛있는데. 어, 그러니까. 왜, 저거, 그거 넣으면 되겠다. 이 나라 왜 고추장. 터키식 고추장 넣고 볶으면 그저 그거 아니야? 맞아. 너 요리할 줄 모르지. 할 줄 알아. 하면 되지. 이건 얼마일까? 상태는 안 좋다. 그러네. 와, 싱싱하다. 무슨 모형 같다. 가격 봐라, 가격. 이야. 모형 같지 않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시장 오면 그냥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거 뭐야? 묘한 냄새가 나네. 그래? 으잉? 별로야. 내가 냄새가 묘하다. 이상해. 확실히 이쪽이 많이 물가가 비싸. 하여시장 50. 저쪽은 25리라 하잖아. 이런 거. 여기 과일값이 좀 약간 세. 여기. 맞아. 굳이 여기서 살 이유는 없다. 좀 멀기도 하고. 여기가 끝이다. 돌아가다 양상추 사자. 그러자. 그러자. 가자. 가자. 무거워? 뭐? 아,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약간 가벼워. 그래? 응자 너 달라 할까? 따로 들게? 됐어. 야, 그 줄콩이 되게 비싸네. 1kg에 80리라야? 뭐가 뭐가? 아, 줄콩? 줄콩. 어, 비싸더라. 아까 봤어. 야, 뭐 줄콩이 그래 비싸지?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그 반찬 가게에서도 그건 비싸겠지? 어, 맞아.
아빠, 아빠, 우리 여기서 한번 타볼까? 타보자. 여기서 싼 거 같다. 시금치가 35야. 거의 반값이네, 거의. 너무 살 거야. 새로운 것도 한번 사볼까? Nice, very nice. Turkish, very nice. Good. Goodbye. Bye. Nice, nice. Very nice.짠!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저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맨날 즐겨 먹는 양상추 루꼴라 딜 들어간 쌈과 터키식 고추장을 넣어서 저희가 쌈밥처럼 먹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또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뭔가 안에 속을 파내고 그거 채워넣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저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금치 지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병아리 콩이랑 베이크드 빈 반반 섞인 콩조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감 볶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며칠째 먹고 있는 양고기 스테이크 500g 사서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제가 직접 구운 괴프테, 그리고 요거는 또 쇠고기 얇게 점인 거 까지 해서 요 세 종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닭고기, 가지, 감자가 들어간 치즈 범벅이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막 달려나오듯이네. 배는 고픈데 목소린 크다. 아유. 오늘도 많이 걸었다. 아유, 거의 4만 보 가까이 걸은 것 같아. 난 4만 보 넘었지롱. 3만 9천 정도 되는 그래. 것 같은데. 맛있게 먹읍시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헤헤헤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고추, 응? 처음 보는 고추다? 그러게, 섞여 있더라고. 아저씨가 덤으로 주신 것 같아. 덤으로? 응. 고추도 여러 가지야. 응. 참 여러 가지. 엄청나. 맛있다. 뭐야, 여주같이 생겼는데? 하나 딱 들고 가, 그냥. 뭐 그렇게 깨작깨작 드셔. 맞다? 응. 뭔지 모르겠어, 잘. 안에 쌀이 약간 들었네. 안에 밥이야, 밥. 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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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뭔지 몰라도 맛은 있다. 근데 이게 매콤하다. 뭐가? 이게 얘가? 그런가? 나는 저렇게 덮밥을 먹겠어. 덮밥 에 먹어볼까? 맛있어. 마늘을 또 찍어 먹어야지. 마늘 쪽도 맛있어. 마늘 쪽? 응응응 마늘 쪽 아시지? 아빠 먹어. 맛있다. 맛있다. 마늘 쪽 아 마늘 얼큰하다. 아, 짱아찌인데도 양이 향이 마늘 짱아찌. 응. 아니, 껍질 제대로 다 먹어, 이건. 응, 그러네. 응, 마늘 어릴 때야, 이거. 응. 짱아찌 단 거 아주. 응. 아, 오늘 새로 먹어보는 이 고추인데. 응. 매워? 은근히 서서히 매워진다. 그래? 응. 한 먹어. 응. 내가 그걸 먹을 바엔 이 고추를 먹지. 아까 집에 올 때 맥이 빠졌는데 저녁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졌어. 여긴 또 양고기 많이 먹는 게 남는 것 같아. 그냥 괴포터에 가른 고기 사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 한국에서 먹기 힘드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가. 양고기 못 먹어. 가격을 떠나서 구하기 힘드니까. 가격도 비싸. 가격도. 아, 내일부터는 좀 아침을 좀 대대적으로 바꿔야겠어. 너무 사람이 부어가지고 미치겠어.
그런 사람이 오늘은 뭐 점심을 노다시 배고프다고 난리. 아, 좀 조절해야 된다? 이것도 이게 안 될 정도로 너무 배고팠어,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막 먹어서 그런가? 몰라. 하여튼 그 감기 이후로 사람이 후동후동 쪄졌어. 감기가 에너지 소모가 많은가 보다. 감기는 끝났는데 이제 먹성만 남은 거지. 야, 사만보가 커버가 안 된 적은 처음이야. 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일단 이거를 그거 염분으로 보고 있어, 염분. 그래서 내가 염분 조절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 끼를 굶으면 염분을 굉장히 줄이는 기다. 내가 언제부터 매운 고추를 반찬처럼 막 퍼먹나? 왜? 니 따라 먹다가 나도 모르게 이 매운 거 막 먹네. 뭐 하는 거야? 목에 고추로 기도해. 시금치 다 먹어? 예. 뭐 나, 많이 남아? 아, 맛있다. 맵다. 아빠, 여기야. 먼 언덕이 경사가 이래 높아. 장난 아니지? 아유, 지구색으로 올라왔다, 지구색. 내가 엄청난 걸 주웠어. 뭐? 건데? 완전 새 건데? 지나가다가 이게 약간 한번 밟혔어, 또. 살짝. 아, 여기 새 거네. 담배 한 갑이 몇 개 들었어? 20개. 아, 그래? 이거 14개 있던데? 야, 아깝다. 그래서 뭔가 둘 다 담배 담자도 안 피는데 뭔가 아까워서 누구 주나 하고 약간. 라이터까지 야무 뒤에 들어있네. 글쎄 말이야. 그니까 뭐 하게? 누구 아무 지나가는 사람 좀. 아이, 뭘 또 아무 지나가는 사람 또. 일단 또 열심히 가봅시다. 그 담배 주운 거, 그 길모퉁이에서 그 저 구두 닦는 사람 줬어. 아, 그래? 네. 뭐래? 뭐 희 웃고 좋아하지. 아, 그래? 네. 옆에서 구두 닦는 사람도 그거 보고서 웃었어. 아, 그래? 잘했네, 잘했네. 담배 한 갑 살라는 것도. 40리라.